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요. 오늘은 기다란 뱀을 한번 접어보겠어요. 이 뱀은 자유자재로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줄었다 늘어났다 뿅뿅. 이런 종이뱀을 한번 접어보겠어요. 종이뱀을 접기 위해서는 요거는 색종이 연두색 6장, 노란색 6장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검은색 10장, 파란색 10장이 들어간 뱀이에요. 오늘은 또 작은 사이즈로 한번 접어보겠어요. 준비물은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색종이 각각 6장씩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파란색 6장, 분홍색 6장 이렇게를 준비했어요. 요거를 6장을 각각 4등분 해주세요. 반 접고 반을 접어서 이걸 칼로 잘라주세요. 파란색도 이게 장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안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 이렇게 각각 6장을 4등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색깔 한 장씩을, 요거는 꼬리, 머리와 꼬리가 될 부분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될 부분을 빼놓고 요 두 가지의 색깔을 각각 접어주면 되는데, 접는 방법은 똑같은데 두 개가 방향이 약간 틀려요. 우선 핑크색 종이는 뒤집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도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어서 펼쳐서 요 마주 보는 꼭지점을 여기 가운데 중심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마주 보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죠. 여기 위에 짧은 면, 여기 아래 긴 면은 핑크색은, 분홍색은 오른쪽을 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 반대편은 반대로, 그러니까 돌려도 똑같이 오른쪽이 올라가게, 오른쪽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접어주세요. 그러고서 여기 위에 부분은 여기 중심 여기 선에서 한 0.5 이 정도 되게 이렇게 이쪽 방향도 반대도 요게 나중에 서로 연결할 때 걸어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요거를 다 똑같이 접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펼쳐서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펼쳐서 꼭지점을 가운데 맞춰서 접어주시고 접은 요거를 접고 오른쪽 올려주고 뒤집어서도 올려주고 0.5 정도 되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방향이 엇갈리게 이렇게 핑크색을 이렇게 나머지 잘라놓은 걸 다 접어주시면 돼요. 파란색도 같은 방법인데 접어서 대각선 접어주고 펼치고 대각선 접어주고 펼쳐서 꼭지점을 마주보는 꼭지점을 가운데 점에 맞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시 반 접어준 다음 아까 핑크색은 오른쪽이 올라갔다면은 이 파란색은 반대 핑크색과 반대 왼쪽이 올라가게 접어주세요. 또 왼쪽이 올라가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를 0.5cm 정도 되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접어주는 거예요. 다시 파란색 하나 더 접어볼게요. 대각선으로 접어서 펼치고 또 대각선으로 접어서 펼쳐주고 중심점에 맞게 양쪽을 접어준 뒤에 접어서 왼쪽을 위로 돌려서도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0.5cm 정도 남겨두고 접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파란색, 핑크색 각각 이렇게 방향 틀린 거 보이죠? 이렇게 다 접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개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전번 접어 보세요.
이렇게 다 접어줬죠. 이제 요거를 쭈루루 연결을 할 건데, 머리 부분이 될 색깔을 먼저 집어주세요. 저는 머리를 핑크색으로 할 거예요. 머리 부분을 될 부분을 집어서 요 가운데 삼각형, 가운데 삼각형이 벌어지게 이렇게 집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란색 색종이 접어놓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벌어지게 잡아서 쏙 넣어주세요. 쏙 넣고서 아래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핑크색 요 날개 부분을 넣어주세요. 색깔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핑크색, 파란색, 그 다음에 핑크색 벌려서 파란색 날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을 집어서 넣어주시고 돌려서 핑크색 날개로 고정. 핑크색 넣어주시고 번갈아가면서 넣으면서 그 앞에 있던 색깔의 날개를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면은 돼요. 이렇게 색종이가 다 끝날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왜 0.5cm로 접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핑크색 넣었어요. 조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냥 색깔 번갈아가면서 넣어주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삼각형 안쪽으로 날개를 쏙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 한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색깔 한 가지로 할 때는 이 방향 구분을 잘 해갖고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됐어요. 요거를 이제 이 아까 한 장씩 남겨뒀잖아요. 요걸로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꼬리는 아까 시작되는 부분이 머리라고 했잖아요. 꼬리는 파란색으로 한번 접어봅시다. 마찬가지로 대각선 접어서 펼쳐주고 대각선을 접어서 펼쳐주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에 여기 꼭지점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준 이 부분까지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고서 이 한쪽 끝을 이렇게 중심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이쪽 반도 같이 모양이 돼. 그리고 요 윗부분은 반대편 부분은 여기 부분에 맞게 중심점에 맞게 접어주시고 여기 부분을 여기 만나는 중심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완성이 됐나요? 여기 꼬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꼬리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을 하나 펼쳐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사이 부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꼬리 부분이 완성이 됐죠. 꼬리 부분 여기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머리를 접어볼게요. 머리 접는 방법도 이렇게 펼쳐주고 중심점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중심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반을 접어서 우리는 아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했잖아요. 돌려서 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위로 올려주고 가운데 중심점에 맞춰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 몸통 부분 만들 때 0.5cm 정도를 이렇게 접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한 0.7에서 0.8 정도 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 벌려가지고 그대로 머리 부분에 쏙 넣어서 짜잔. 뱀이 됐죠. 여기 뱀에 멋지게 뱀 눈을 그려주면은 더 뱀 같겠죠. 뱀 눈은 길쭉하니까 이렇게 짜잔. 뱀이 완성됐어요. 두들두들다가 꼬물꼬물꼬물꼬물 친구 뱀도 만나러 가고 이렇게 더 길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몸통 부분을 더 만들어서 연결을 하면은 더 길고 더 움직임이 멋있어지겠죠. 친구들도 얘 접는 게 좀 오래 걸리지만 열심히 접어서 한번 연결 쭉쭉쭉쭉 해서 멋진 뱀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